0060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국영지엔엠입니다. 국영지엔엠은 동사는 건축시공 시장에 주력하고 있으나 건축시장의 성숙 침체기를 맞아 교통시설, 특수보호기능 제품, 산업용 등 4개 분야로 기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함 최근 2007년 물결표 쌓인 2021년까지 대형 건설사로부터 건축 부문 최우수 및 우수 시공협력업체로 예전보다도 빈번히 표창을 수여받고 있음. 2022년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1위 한국유리공업 713억 원에 이어 업계 시장 점유율 2위 535억 원 를 차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쉬 충남 천안시 소재 공장을 두고 복층 유리, 강화 유리, 접합 유리 등의 유리 가공 제품 제조 및 시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상장 업체임. 대쉬 대형 건설사로부터 수주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제품 가공의 원자재인 판유리는 한국유리공업 주에서 공급받으며 일부 특수 고급 제품의 경우는 해외에서 수입함. 대쉬 유리공사와 관련하여 높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다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로 향후 건축용 시장 외의 교통시설, 특수보호, 산업용 디스플레이 분야에 진출 계획 중임. 재무 대쉬 국내 건설 투자의 부진에도 복층 유리 공사 부문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유리 가공 제품의 판매 역시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쉬 인건비 증가 등 판관비 부담 확대되었으나 원가율 하락하며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 법인세 비용 기록에도 순이익 역시 전년 대비 흑자 전환. 대쉬 국내 건설 투자의 감소세 지속이 예상되나 한신공영과의 PL 창호 공사 계약 체결, 판교 제2 테크로노밸리 인터파크 사업 건립 공사 체결 등으로 매출 규모 유지할 것으로 전망. 2023년 5월 17일 기준 개장 전 국영지엔엠의 시가총액은 48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국영지엔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39위입니다. 국영지엔엠의 상장 주식수는 3489만 5243 주입니다. 국영지엔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국영지엔엠의 퍼은 26.2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2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7.9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1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8배, 141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1억 원, 마이너스 67억 원, 2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억 원, 마이너스 49억 원, 19억 원입니다. 국영지엔엠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7번지 79%이고 유보율은 179.7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0.24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